스타일러비전 넘버원에 저는 MC 시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스타크래프트 해설계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춘입니다. 너무 정중하다.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네. 아무튼 두 분은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참 즐거운 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지윤 씨가 오프닝 멘트에 네, 불쾌한 얘기를 안 해서 참 좋아요. 내가 언제 뭐 깜찍 발랄 섹시 이런 거 없이 겸손하게. 내가 사람을 하려고 안 했어.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부위까지 내가 인정해 주겠어요, 이제. 알겠죠? 아니 이런 거는 옛날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했던 거잖아. 네, 깜찍 발랄 섹시. 그럼 난 안 해도 다 제발 알아요. 집에 가서 무슨 사람 싸움이 집에 가서요. 말도 안 돼. 좀 말하는 데가 좀 붙여요. 제발. 네? 네. 알죠. 네. 걔 스스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알겠어요. 네, 겸손하게. 우리가요 세월이 흐르면은 나이를 한두 살 먹죠. 네. 없다 보면은 친구들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꼭 얘기가 나와. 아 그때 정말 좋았는데 재밌었는데 말이야.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정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스타크래프트만 해도요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자꾸 연결되면 웃기지? 좀 이렇게 옛날 게임이긴 하잖아요. 네. 절정의 시기는 좀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저는 거의 스타크래프트 대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그 소리 들었어요. 진짜?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죠. 그때 정확히 몇 년도였죠? 몰라요. 아무튼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렇죠. 기훈 씨가 아주 쌩쌩할 때. 아니 나 그때쯤 돼요. 나 지금도 쌩쌩하다. 나 지금도 쌩쌩하다고. 네. 그 통기 아니 있죠. 아니 그렇죠. 이 방송 무슨 방송인지 왜 나를 죽였다 해놨다 이러겠어 진짜. 정말 네. 너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씨? 뭐 임성춘 회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 3, 4년 전? 예. 그 스타크래프트가 98년 3월에 나왔습니다. 제가 98년 5월쯤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한 2000년쯤 됐을 때 아 네. 올해가 마지막인가 보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나왔어요. 예. 그 2000년쯤 됐을 때 올해가 마지막. 그런데 네. 올해가 마지막 올해가 아직 하면서 5년 왔거든요. 5년. 예. 뭐랄까요 아직 끝날 기미 안 보이는데 전혀. 예. 엄청나게 타오르고 있어요. 예, 어? 네, 이 게임의 열기는, 예. 네. 뭐, 예전에 누가 그랬잖아요. 지구가 멸망한다, 하고 막, 준비 다 해놓았는데, 할 거 다 하고, 근데 갑자기 멸망 안 해가지고, 아, 지금까지, 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스타크래프트를 했었던 그 1세대 프로게이머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이렇게 방송계로도, 그런 분들하고 연락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우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 음료를 즐겨 마시더라고요. 아, 음료? 예. 밤에 마시는 음료? 예. 아, 흥미진. 네, 저는 뭐, 딱히 특별히? 예, 특별히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이머는 없습니다. 동준 씨는 네. 좀 그냥 요즘도 활동하는 분들하고 친하고 네. 성태 씨는 밤에 음료를 마시는 누구지는 않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학교를 만나서 네. 내 얘기를 드린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옛날 얘기를 태연하게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왜 꺼내냐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조금은 옛날 경기예요. 2002년 12월에 펼쳤던 뭐 침까지 뛰는 그런 경기였는데 한 음료 선수와 장신영 선수의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때 그 중에 함께 보시죠. 자, 제주차의 마지막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장진남 선수의 진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경기 맵 블레인드 2힐의 한시 방향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와 수평으로 위치를 하게 됐네요. 한웅열 선수. 자, 수평 방향으로 양 선수가 경기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위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전에 메가매치에서의 경기, 김현진 선수와 조용호 선수와의 경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경기에서 조용호 선수가 그 소위 삼거리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지역이 아닌 바로 앞마다 멀티 지역을 가져갔다가 김현진 선수의 치지러시에 당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이 장진환 선수가 그렇다라면 그런 어떤 경기를 봤기 때문에 그런 식의 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빌드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한웅열 선수도 마찬가지로 자 이 본진에서 충분히 어느 거리상의 위치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치지러시 혹은 벙커러시 등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황용렬 선수가 뭐 빠른 친구를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놀이군. 예, 맞죠. 네. 자, 그런 형태를 시청방향으로 보내고 있는 장진남 선수입니다. 네. 이 플레인즈 투힐에서의 테란 대 저글들은요, 테란이 승리를 많이 거뒀습니다. 예, 테란이 엑스트라 벤치에서는 변지섭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강도경 선수와 성학승 선수를 상대로 한번 승리를 거뒀었고, 메가매치에서는 김현진 선수가 치드로 들어서 한번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죠. 네, 자, 먼저 정찰에 성공을 하고 있죠. 장준남 선수 11시에 한우열 선수 진영을 발각했습니다. 가까이 있구나를 뭐, 한우열 선수도 이제는 느꼈겠죠. 그리고 이쪽 지역에다가 확장하려고 하는데 한우열 선수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예. 서로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자, 드론을 두 개나 빼서 우선 SCB를 쫓아내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튼튼하죠? 오! 자, 초반부터 양전선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네. 장준환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저 지역에 히트를 쳐야 되는데. 네. 자, 잡아낼 수 도망가나요? 그러나 막판을? SCV 한기 더 옵니다, 뒤쪽에서. 자, 우선 한기는 드러나는 해트리로 건설에 들어갔고요. 예. 자, 새 걸로 바꿔왔군요. 근데, 예. 앞에 흔들어는 닦였어요. 네. 그리고, 한웅열 선수가 베럭스를 하나를 쉽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저거, 지금 한쪽에 SCV 한기가 숨어 있는데, 자, 추가로 계속해서 SCB를 적진 쪽으로 보내고 있는 한웅열 선수고요. 지금 한웅열 선수의 SCB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한웅열 선수가 지금 스베록스, 그러니까 베록스 하나를 되게 늦게 지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포니풀이 완성이 이미 이제 아, 벙커로 쓰네요. 벙커로 벙커를 하고 있습니다. 한웅열 선수 그렇지만 드론 중기가 와서 집중 공격. 자, 이제 추가로 SCB 중기와 함께 마린 한기가 왔습니다. 자, 드론 상당히 많이 뽑아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벙커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데요. 네. 자, 병력 모두 다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드론으로 철저하게 저지를 해주고 있는 장진남 선수. 자, 저글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벙커에 못 들어가죠. 네. 자, 벙커에 들어가지 못했고, 저글링이 벙커를 파괴하기 시작하네요. 자, 장진남 선수 아찔해 깼는데요. 그렇죠. 예, 초반에 저쪽이 만약에 벙커가 완성됐다면은, 예, 굉장히 그 힘들었을 수도 있겠고, 한우열 선수는, 투베럭에서 꾸준하게 지금 머린, 예, 모아둬야죠. 이제 장진남 선수의 스포닝풀이 완성이 되고 스피드업이 되었을 때는, 그, 저글링이 어느 방향에서 지금 난입할지 모르니까. 거기다 한우열 선수는 오늘 경기 이후에 또 만날 상대가 이윤열 선수, 강도경 선수란 말이에요. 네. 오늘 경기가 그만큼 꼭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경기인데. 자, 베스킨 라빈스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7주차의 마지막 경기 장진남 선수와 한우열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야, 확장하네요. 한우열 선수. 자, 본진 안에 가스 아예 건설도 안 돼 있고.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대담한 거거든요. 자, 확장을 하면서 마린으로 계속해서 견제도 잊지 않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 마린도 추가로 모아주고 있는데, 뒤쪽으로 지금 저글링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예, 이제 멀티를 한다는 거 확인을 했다라면은, 장진남 선수는 어느 정도 저글링 조금 더 생산해줘서 충분히 이 테란이 전진 못하게끔 양쪽 방향에서 견제를 해줄 수도 있어요. 네. 자, 황급히 병력을 빼서 우선 저글링을 제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웅열 선수. 장진남 선수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은 이윤열 선수와 마찬가지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6승이 되니까요. 네. 장진남 선수가 여기에서 선택을 할 것은 일단 저글링을 더 많이 생산을 해서, 예, 양쪽 루트로 일단은 머린과 조금 싸워주다가, 예, 머린하고 싸워주다가 그 양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길을 튼 다음에 본진이나 그 다음에 확장 지역 쪽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예, 본진에서 레어를 가고 있는데, 드론 무기가 놀아요. 네. 예. 본진에서 지금 레어를 간 이후에 어떤 뮤탈리스크라든가 어떤 그 러커 그 다음에 오버로드의 수송업 개발을 통해서 상대를 좀 괴롭혀주는 방법,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자, 이제 커맨드 센터가 확장 지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한결 선수가 생각을 해야 될 것도 투베럭 이후에 더블 커맨드라면은
지금 이 인터리그 그리고 메가매치와 엑스트라매치에서 계속 보여줬던 테란들의 원배럭 혹은 투배럭 이후의 더블코멘디에 대해서 저기저들이 넓건 2기 정도의 드랍 그리고 본진 드랍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괴롭혀주면서 경기를 이긴 경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진 그리고 멀티 지역에 정말 수비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이번에는 파이어를 해도 큰 경기로 장진남 선수는 진출을 확정을 그렇죠. 하고 싶은 게 당연하고요. 그렇죠. 한웅유 선수도 연패 준다면은 이 경기부터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한웅유 선수가 오늘 진다면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간의 결승 경기를 무조건 다 이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예. 강도경 선수 그렇죠. 또 진출이 확정된 이윤열 선수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자, 5시 스타팅 포인트에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장진남 선수 자, 마린메리 파이어벳 갖춰지면서 이제 다시 진출을 하고 있는 한웅야 선수인데요. 자, 확장되어 언덕 위에 확장부터 공략을 하겠죠. 지금 머리를 사거리업을 개발을, 이미 팀백 업그레이드는 끝나졌죠. 예, 머리는 사거리업을 개발하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병력 이동, 아직까지는 방해물은 전혀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성큰을 두 개를 추가해주고 있는데, 자, 돌아서 그대로 입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방어 라인 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한여 선수. 자, 다시 또 뒤로 병력을 물리네요. 그렇죠. 무리하게 지금 성큰 이렇게 건설이 있는데 억지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한여 선수가 다른 지역 어떤 그 장진남 선수의 진영에 대한 그 확장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자 벙커를 본진에 건설을 해주고 있거든요. 방어하고 있습니다. 아 확장 지역에 지금 예 가다가 살짝 멈춘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부터가 장진남 선수의 공세 타이밍이고, 네. 그다음에 하룡열 선수는 더 이상의 어떤 그 공격보다는 방어에 치중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예 스캔을 통해서 스파이어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미네랄필드 주변에다가 벙커를 세워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5시 아직까지는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해설도 펼쳐져 있고요. 서울의 집과 벙커까지 갖다 놓고 있는 한웅열 선수입니다. 한웅열 선수 미탈리스크에 대한 투비는 정말 완벽하게 해놨죠. 벙커에다가 그 예, SCV 한번 집어넣었다가 뺐죠. 아까 썼던 SCV요. 네. 자, 미탈리스크로 위쪽에 약간 진숙을 노리고 왔는데 사거리가 닿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빼고 있는 자 장진남 선수. 지상에 저걸링도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잠시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웅열 선수 입장에서는 그 사이언즈 배트까지 태클을 가면서 지금 들려야 될 것은 제럭스로 보여지네요. 예. 제럭스 리더스에서 한 번쯤은 상대, 지금 예, 확장 지역이 7시, 5시 지역, 그 다음에 예, 이쪽도 지금 확장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죠. 네, 마련기가 있었는데 저걸링으로 제압을 해냈습니다. 5시 안쪽에 언덕 위쪽이요. 자, 장진남 선수 본진영 시가된이 완성이 되어있고요. 지상의 병력과 미사리스를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위쪽에 어떤 거래 하나 생겼는데 바로 파괴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임 1에서의 어떤 이런 가까운 위치에서 더블 커맨드라고 한다면은 저그가 난입할 루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떤 입구가 한 군데인 곳보다 정말 배로 방어하기가 힘들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장진남 선수는 뮤탈리스크 계속적으로 운영해주면서 다른 쪽 확장을 지금 시도한 점은 참 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본진영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이곳에서 터렉과 벙커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상으로 병력이 이동을 해서 본진 안까지 방어를 맺고 왔고요. 자, 벙커가 비어있나요? 잘해줘요. 아, 병력이 들어있습니다. 아, 이 뮤탈리스크 다 잡혔네요. 자, 지상에 저글링 러커가 준비되고 있는 장진남 선수. 일단은 뮤탈리스크는 뭐 벙커를 통해서 어쩌지 방어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지점에다가 예 벙커 하나 지어주는 거는 좋죠. 저 길이 저기서부터 두 갈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장진남 선수가 아예 그러니까 근접하지 못하도록 방어 타워는 최대한 좀 속도를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언덕 아래에서 러커 번호 화면에서 아 우선 벙커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장진남 선수. 아 이거 정면 대결 펼치는데요 벙커 깨졌습니다.
자, 럭커 피해도 있었지만 우선 하나씩 하나씩 상대의 방어 라인을 깨고 있는 장진남 선수입니다. 장진남 선수는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탈리스크를 계속 견제를 해줬던 거고, 자, 그러나 황명 선수도 정말 타이밍 좋게 딱 나와 있고, 좀 있으면은 사이언스베트 생산 후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탱크가 지금은 좀 네, 자, 탱크 타격. 아, 그 전에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잡아냈고요. 자, 캔으로 하나씩 하나씩 러커를 제거하고 승민 선수. 아, 벙커 비어 있습니다. 자, 조금씩 마린을 집어넣는데요. 예. 자, 저글링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벙커 깨지면서 마린은 전멸. 자, 위쪽으로 배스리 나왔습니다. 그렇죠. 본진으로 들어간 게 좋죠. 자, 본진의 지상병력. 아, 마린 하나와 벙커네요. 자, 베럭스 집중 공격해주고 있는 장진남 선수. 그러니까 이 플레임 스피드가 두 갈래였을 경우에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점이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한쪽을 밀고 나가면 반대쪽에서 저글링이 지금 예, 들어오니까요. 네. 아주 그렇게 뭐 심각한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진출할 때 이런 점은 염두에 두고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자, 공격받던 베럭스를 띄우면서 지상명력을 들여보내서 우선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레어로 하이버로 올리고 있는 장진남 선수고요. 정말 빠른 하이브. 이거 지금 완전히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예,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양쪽으로 지금 병력을 나눴는데요. 한유 선수. 공일업되어 있는 상태, 탱크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저 러커의 양을 보게 된다면 머리 매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는데, 이거 하동열 선수 입장에서는 진출하기 쉽지 않겠어요. 네. 자, 계속해서 연덕 멀티를 공략해주고 있는 장진남 선수입니다. 배틀은 아직까지 한 기밖에 보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 벙커도 앞서 파괴가 됐고요. 야, 이 장진남 선수의 게릴라전이 비슷하게 됐네요. 자, 위쪽에 터렛까지 제거를 해줍니다. 아, 배틀이 하나가 추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장진남 선수의 파이브 체제 이후에 가디언 생산 혹은 그 전에 뭐 수성업을 통한 어떤 견제가 또 된다라면은, 자, 이거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파이 올라가고 지금 5시 지역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퀸즈네스트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쪽에 있는 언덕 위에도 다시 하나의 해설이. 한옥열 선수는 지금 딱 지금 예, 한 번에 몰고 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팩토리 추가가 조금 부담 예, 있죠. 지금 된다는 것은 일단 배럭사 하나는 줄이고 근데 아, 이거 아, 모두가 제거해내고 있는 한옥열. 자, 러커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공격을 뺏어내고 있는데요.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마린 한 개로 묻어. 아, 마린 한 개. 그죠? 예, 한옥열 선수 지금 참 좋았습니다. 일단은 예. 자, 하지만 이 마린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쪽에 지금 확장, 그러니까 5시의 스타팅 포인트쯤에 확장을 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마당까지 앞마당은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장진남 선수의 본진 다 달았을 경우는 하이브 유닛이 나올 경우가 굉장히 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레이트 스파이어 완성이 안 돼 있고요. 차근차근 조여오면서 치즈 탱크의 포격으로 위쪽에 들어오는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그래서 예, 이 지점을 완전히 공략하고 나서 선적으로 확장을 가져가도 되겠고요. 한웅열 선수 입장에서는 장진남 선수 저거 드론 차라리 빼주는 게 낫죠. 그렇죠. 드론 빼서 다른 쪽에 지금 확장을 여러 군데 뭐 두 군데 이상의 어떤 확장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이브 유닛이 나오면은 이 유닛이 네. 나오게 되면은 예, 테란의 진출은 한 타이밍 더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후기 언덕 확장 지역은 제압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윤열 선수. 사실상 뭐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이 타이밍에 저 처음에 했었던 언덕 그 앞마당의 그 고지 멀티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뭐 미련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크로킹 개발하고 있네요. 자, 아래쪽으로 이제 병력이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는 센터 지역만 놓치지 않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그 확장 지역은 전부 네. 지킬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자, 가디언 생산이 돼 있는데, 자, 배틀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여기서 탱크를 차근차근 제어를 해주시고, 아! 이제 일단 문자를 하고 있는 한 명 선수.
이후에 이제 히드라리스크가 그렇죠. 정리를 하러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그 하이브 유닛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하단 지역에 지금 센터에서의 어떤 우위를 점하기가 조금 배틀이 많이 없으면 센터에서의 우위를 점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네. 한결 선수 입장에서는 하단 쪽에 지금 우쏘기하고 있는 장진환 선수의 레이스 지금 나왔어요. 네, 레이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클러스팀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장진남 선수 지역에 예, 공격을 가던 압박을 하던 유닛들이 전부 다 파괴가 되었다는 점, 그런 점이 중요하고요. 또 장진남 선수는 다른 쪽 확장 지역을 지금 유닛들을 일으키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자, 근질기지에 쫓아왔습니다만 바로 우그러도 도착하면서 하나 잡아줬고요. 자, 아, 가디언 다 잡혔죠. 네, 가디언 선배 나오고 하는 장진남 선수. 자, 지금 얻어맞고 있는데 레이스를 빼주진 않고 그대로 공격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스 잡아가고 있는 장진남.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 장진남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예, 그런 유닛이 있느냐가 이제 또 한우열 선수의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유닛이 많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한우열 선수 액티브도 수가 좀 굉장히 적어졌죠? 자, 가까스로 지금 중앙 쪽에 치우친 언덕 확장을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한우열 선수. 자, 끊임없는 공격. 당연히 장진남 선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은 울트라리스 케이번을 이 장진남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밀려줘야 될 타이밍 그리고 다시 밀고 나가야 될 타이밍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수고요. 자,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진남 선수는 하이브테크의 유닛을 예, 또 울트라리스크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장진남 선수가 공격을 여러 방면으로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확장 지역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앞마당 확장 기지는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뭐 뒤로 돌아가서 지금 한우열 선수의 확장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노릇이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지금 진출하고 있는 한우열 선수의 본대 병력을 파괴할 만큼의 유닛은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병력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장진남 선수 중앙에 7시 쪽이 치우친 언덕 위까지 확장을 하나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진남 선수는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삥 돌아가서 본진 쪽을 노리나요? 네, 삥 돌아가서 한웅열 선수 쪽을 지금 공략할 것은 지금 이 병력을 조금 예, 이 병력이 한웅열 선수의 본진 병력과 싸우기에는 본대 병력과 싸우기에는 유닛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럴 바에는 예, 확장 지역을 공략하는 게 낫죠. 자,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스티브에게 들켰습니다. 자, 양 선수의 주력 병력인데요, 지금. 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럭커 바로 있는데 약간 거리가 좀 멀지 않나 싶고요. 지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은 아니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 럭커만 찍어놓고 시대만 좀 피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래 들어옵니다. 자, 1.3 제거를 해줍니다. 네.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그렇죠. 예, 저 병력이 너무 쉽게 잡혀버리면 본진까지 이 울트라 리스크가 전부 다 많은 수가 모이기 전에 본진으로 난입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지금 장진남 선수에게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지금 물량이 너무 적죠? 자, 병력을 조금씩 손실을 입어가면서 뒤로 한 발짝씩 물러서고 있습니다. 장진남 선수. 그러나 한웅열 선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지나치게 병력만 쫓아다니는 것도 좋진 않아요.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멀티 지역을 파괴를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장진남 선수는 울트라 리스크 그리고 히드라 리스크가 좀 더 물량이 쌓일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네. 자, 7시 쪽에 치우친 언덕 위쪽 확장 기지를 공략을 하고 있는 충렬 선수입니다. 장진남 선수의 병력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일단 울트라 리스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울트라 리스크의 네. 어떤 업그레이드, 예, 그 다음에 아머가 지금 3단계, 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예, 울트라 리스크의 어떤 업그레이드나 울트라 리스크를 많이 모으기 위한 그런 방법. 그래서 나중에 울트라 리스크가 나왔을 때 한 방에 지금 센터에서 한웅열 선수의 본진 병력과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커맨드 센터 하나를 더 건설을 했나요? 자,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격으로 성격을 다니는 한웅열 선수. 자, 울트라 지금 이쪽에서 보충 병력들이 조금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네. 네. 자, 이 병력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래쪽에 피신에서 히드라 리스크도 치고 올라옵니다. 자, 울트라 리스크 한 2기 정도가 생존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쪽에서 나오죠. 자, 히드라 리스크 가세를 해주기는 하는데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 탱크. 울트라 리스크 세이션 세네요. 한 기 남았는데 예. 아, 잡아냈습니다.
머린 계속 이제 추가를 해가면서 3호가 지금 3호이요 3호. 예, 공격력 지금 3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황현 선수는 지금 다른 곳에 확장이 없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장진남 선수의 이 확장기지, 예, 이 확장기지만 파괴를 하고 나머지 공격 포인트는 장진남 선수의 태클트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진남 선수. 예. 그 타이밍에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도 예, 모든 게서 모든 자원을 거의 다 소비를 했었던 울트라디스크가 한웅렬 선수의 본대 병력, 그러니까 주력 병력을 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에 7시 스타팅 포인트까지 확장을 해놨습니다만 네. 마린 3기로 지금 저지를 해놨고요. 자, 아니에요. 장진남 선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싸우면 안 돼요. 병력을 더 모아서 싸워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손실을 보는 게 나중에는 누적이 되다 보면은 자, 이 한웅렬 선수는 계속 이런 식으로 멀티지역 파괴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자, 봉일업 아무는 지금 4단계까지 한웅렬 선수의 본진영 그리고 습관 확장과 성지역 9시 확장입니다. 지금 센터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을 당한 데다가 아까 그 울트라이스를 이용한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런 결과를 지금 낮게끔 되거든요. 만약에 한웅렬 선수 확장지역이 발견이 오버라드가 떠 있었네요. 네. 자, 울트라디스크 와서 가볍게 너지를 해주고 있고 그렇지만 확장지역을 하나씩 공략당하는 거는 장진남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병력들과 이 병력들을 지금 장진남 선수가 이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가게 된다면은 이 병력과 지금 한웅렬 선수의 본진 병력과 싸우기, 그러니까 먼저 덤벼들어서 만약에 본진 병력과 이 병력끼리 파괴가 같이 된다고 한다면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 수, 거의 진짜 네, 이기지 못할 정도 있거든요. 네. 5시 안쪽에 언덕 지역도 해토리 파괴 일부 직전이고요. 자, 파괴됐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제거를 해 나가고 있는 한웅렬 선수. 병력을 모으고 있는 장진남 예, 선수인데 지금 장진남 선수의 멀티 지역 활성화된 데는 조금 전에 보니까 5시 지역밖에 없는데요. 자, 이 지역도 또 바로 또 파괴가 되죠. 네. 글쎄요, 이 장진남 선수 병력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더 모아야 돼요.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서 그 한타의 이 병력을 잡아만 낸다라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지금 조금 전에 플레이처럼 그 병력을 조금 조금씩 손질하게 되면 힘들죠. 한웅렬 선수도 초반에 이 언덕 위 확장의 자원도 지금 거의 다 말라가거든요. 9시 성격 확장은 이미 파괴가 됐고요. 자, 단 여기 나서는 장진남 선수 전 병력입니다. 아, 빼줘야 돼요. 한웅렬 선수가 병력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파이어백까지. 한 방에 지금, 예, 지금은 저 본진 병력과 싸워줄 게 아니라 이제 한웅렬 선수의 확장기지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채팅을 해주면서 싸워야 될 텐데, 지금 한웅렬 선수가, 장진남 선수의 루트를 너무나도 지금 파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장진남 선수의 주력 병력이 이동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쫓아가면서 싸워주고 있거든요. 저 병력만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장진남 선수도 뒤로 돌아서 우선은 병력을 피하는데, 자, 이번에는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 대결, 자, 울트라 리스크가 한 다섯 정도인데, 보충 병력, 예. 뒤에 백업을 해주면 병력이 좀 적은 느낌입니다. 자, 탱크는 점점 쌓이고 있고요. 병력수도 적었거든요. 거기다 장진남 선수 히드라리스크가 지금 1열로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 확장은 많았습니다만 하나씩 이 각계 여파를 당하고만 장진남 선수, 한웅렬 선수도 자원 제시하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의 장진남 선수는 일단은 이 주력 병력, 한웅렬 선수의 주력 병력을 조금 야금야금 없애주면서 계속 게릴라 확장하는 방법밖에 지금은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한웅렬 선수는 다른 지역 확장 그러나 이쪽도 지금 자 포기하지 않죠 장진남 선수. 네. 계속 지금 정면 대결을 할 상태는 아니에요 장진남 선수가. 자, 이동하는 경로를 또다시 상대에게 들키고 마는 장진남 선수입니다. 이레데이트 사용을 해주면서 이동하는 게 낫겠죠 한웅렬 선수 입장에서는요. 자,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돌아서 다시 병력을 움직이고요. 한웅렬 선수의 병력이 센터 쪽에 너무 많은데요. 이제는 이 병력 가지고 싸움 유도하면서 장진남 선수 본진으로 지금 난입을 해도 장진남 선수가 막을 만한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 한웅렬 선수도 자원이 거의 다 됐죠? 이게 없죠? 자원 제시하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한웅렬 선수입니다. 자, 정면 대결을 펼치나요? 장진남 선수 경력이 너무 많아요. 네. 경기 끝나겠는데요. 안 하고 그냥 들어가죠.
자, 뒤로 물러나고 있는 장진남. 예, 이렇게 되면 유병력으로 본진까지 충이 밀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서둘지 않습니다. 야, 한웅열 선수, 이 체란의 어떤 단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점이 조금 느린, 상대 종족보다 조금 느린 기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플레인즈 2의 센터 지역을 자기가 자유롭게 어떤 장악을 하면서, 자, 이동을 하다가 또 이번에는 커맨드 센터에게 있었고, 이제 센터 지역을 계속 이동을 하면서 나머지 확장 지역을 채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그 병력의 우세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이쪽 5시 지역만 지금, 예, 5시 지역은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한 네. 선수 입장에서. 자, 남측으로 몰려가는 병력 뒤쪽을 추격을 하고 있는 장진남 선수의 주력 병력인데요. 자, 뒤쪽에서, 아, 공격을 못하는군요. 들어오죠. 네. 지금 한우열 선수는 자신의 멀티를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STV로 자신의 그 본진 지역 지키고, 그리고 이 병력을 그냥 끝내겠다 이거예요, 지금. 자, 길로 틀어 맞고, 5시 지역 청소에 들어왔습니다. 한우열 선수. 자, 방어 준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 서툰솔론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진남 선수는 계속적으로 이제 병력만 잘라주는, 예, 그런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도, 예, 자신의 게릴라식 확장을 해서 어쨌든 자원을 모아서, 예, 자원을 모으는 그런 어떤 게릴라식 플레이를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SCB. 아, 이거 보시다. 인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병력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장진남 선수. 자, SCB 잘못 걸렸습니다. 뒤쪽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한은열 선수. 자, 손해 공연. 이번에는 7시 지역으로 공격의 방향을 바꾼 한은열 선수입니다. 자, 이거 입상 중요하죠. 예, 입상 중요합니다. 한진남 선수. 예, 한은열 선수 입장에서도 이렇게 병력 끊기면은 더 이상 확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예,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죠. 네. 한진남 선수도 지금은 겁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싸우게 돼요. 나머지 한 군데, 예, 더 게릴라식으로 몰래 확장해서, 그니까, 한열 선수가 이런 식으로 이동, 확장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동안에 이만큼의 이것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유닛을 모아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자, 7시 스타팅 포인트까지 진행하시고요. 그 전에 지금 건덕 위에 멀티를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그 확장력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지금 한우열 선수 굉장히 기동력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탱크의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거든요. 시간 끌면서, 예, 시간 끌수록 시간을 끌면서 이 장진남 선수의 플레이 못 따라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우열 선수가 그래도 조금 전에 상보다 경력이 좀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자. 7시 스타팅 포인트죠. 네. 자, 우선 SCB로 몸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물러서 보이는 한우열 선수의 주력 병력인데요. 자, 가디언이 집중적으로 탱크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사이언스 배틀이 아직 한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가디언의 출현이라는 것은. 자, 자원이 거의 완전히 메말라버린 한우열 선수인데요. SCB로 지금 이 병력, 장진남 선수의 병력을 저지하느라고 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도 파괴해야 될 곳이, 장진남 선수의 방금 그러니까 이곳 지점 앞마당 고등월티가 한 군데가 더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디언에 의해서 병력 계속 지금, 예, 잘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진남 선수 이쪽에 확장기지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유닛이 더 나올 여지가 많다라는,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네. 네. 잘못 들어갔다가 얻어 맞았는데요, 저 가디언은. 와, 이거 한우열 선수? 여기 그냥 갇힌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차라리 한우열 선수는 지금 자신 본진인 앞마당 지역에 멀티 커맨드 띄워서 12시를 하는 게 나아요. 자, 드론을 보충을 해주고 있고요. STB를 그냥 던지나요, 한우열 선수? 저거 그냥, 그냥 나가면 안 되죠. 저거 사이언스 배틀? 아, 하나인데? 이거 터지면 안 되죠? 겨우겨우 그쪽으로 살려왔습니다. 아, 수리하시는 자원이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예,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한우열 선수 지금 본진 앞마당 멀티 지키고 있었던 그 병력들이, 예, 또 같이 합류를 하려다가. 자, 장진아 선수도 이 순간에 잘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고요. 지금 한우열 선수 굉장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디언 상기가 나와서 또. 야, 이거! 자, 잡아내고! 나, 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자, 사이언스 배틀 겨우 살려냈습니다. 지금,
주력 병력을 소비시키지 못하고 일단 사버리긴 가디언으로서 병력 이런 식으로 잘라주게 되는데 아, 야금야금 한민현 선수의 영역을 아, 제거해 나가고 있는 장진남 선수의 플레이 있는 건 SCV랑 탱크예요. 자, SCV로 몸으로 벽을 치고 우선 탱크로 포격을 하면서 한민현 선수도 장진남 선수 이러면 안 좋죠. 예. 가디언 남겨놓고 빠져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가디언 하나를 또 제거하고요. 야, 이건 몰라요. 예. 참 저희가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이겼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힘든 상황인데요. 한민현 선수가 일단은 나왔어요. 뚫고 나왔다고 한다면은 지금 장진남 선수 확장 돌아가는 것은 이곳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 울타리스크 올라가 있는데 자, 파괴됐던 지역에 다시 또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장진남 선수입니다. 너무 모았거든요. 지금 예 한민현 선수 입장에서는 어디 지금 확장할 처지는 아니고 마린이 한 4기 정도 쌓였는데 파괴됐습니다. 이제 생산할 수 없죠. 자, 자원 채취하는 곳 아까 전부터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펼쳐나가는 한민현 선수. 야, 이거 가디언 딱 중심이에요. 예, 가디언 뜨면은 이거 선수 완벽하게 이기는 거거든요. 언덕 위에서 예, 사버리긴 그 가디언이요. 자, 울트라리스크, 울트라리스크 같이 탱크를 잡아줍니다. 조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한민현 선수. 한민현 선수는 그 자신이 병력을 완벽하게 압도했을 때 장진남 선수의 그 택트리를 무너뜨리는 걸 준비했을 텐데 사거리 확보하기 위해서 SCV가 올라갔죠. 자, 본 진영을 공략을 왜 안 했을까요? 아, 장진남 선수 여기에서 이 한민현 선수의 병력을 모두 전멸시키고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훈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야, 이건 지금 예, 울타리스크 살짝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장진남 선수가 할까 말까예요. 장진남 중턱에 있고 중출이면 아니면은 한민현 선수의 공격 마르메리 위쪽으로 잡고요. 빠진 상황에서 탱크를 잡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면 공격인데 장진남 선수 충분히 던지고 있죠. 야, 이거 장진남 선수는 이겼어요. 자, 이겼어요. 탱크 하나 남은 상황에 한민현 선수입니다. 자, 탱크 전멸 당하고 있는 한민현 선수. 야, 진짜 한민현 선수 누구를 쓰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매직밖에 없는 상황. 그대로 모두 전멸을 당하고 만한 야, 플레이즈 트윌에서 이런 격차가 나오네요. 자, 순회 공연으로 장진남 선수의 멀티를 차근차근 공략을 하는데 성공을 했던 한민현 선수인데요. 한민현 선수 나올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자, 경기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 A라고 지금 A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네. 자, 결국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그와 테라는 보기 드문 난전이었죠. 이런 경우 자원수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초반 유리했던 장진남 선수는 멀티를 잃으면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최종 승자는 장진남 선수가 되었죠. 장진남 선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 바로 이 순간입니다. 결과를 지금 맞지고 되거든요. 만약에 아, 한민현 선수 지금 확장 지역이 발견이 오버런가 떠 있던데 장진남 선수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바로 예 스쳐 지나간 저 모습이죠. 9시 지역 뮤탈리스크 멀티 견제. 예, 만약 저 플레이가 없었다면 한웅현 선수의 이 강력한 한방 러쉬를 장진남 선수가 겨우겨우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웅현 선수의 후속 병력에 의해서 장진남 선수는 경기를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몇 안 되는 뮤탈리스크로 9시 지역 멀티의 커맨드 센터를 띄우게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앞마당 지역 이외에는 한웅현 선수에게 자원을 허락하지 않았죠. 바로 이런 예, 장진남 선수의 집요한 플레이가 이번 경기 승리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력을 모으고 있는 장진남 선수인데 지금 장진남 선수의 엎치락 뒤치락 그야말로 난전이었던 이번 경기를 장진남 선수가 승리하게 된 역시 결정적인 원인은 9시 지역 멀티 견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에 9시 지역 멀티를 무난하게 상대방에게 내주었다면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한웅현 선수의 바이오닉 부대에 의해서 장진남 선수가 패배하게 되는 것은 부르보듯 뻔한 일이었죠. 장진남 선수의 집요한 자원 견제 플레이가 승리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초중반 한웅련 선수는 장진남 선수의 그 무차별적인 공격을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예, 그렇게 막아내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 저그의 멀티를 하나씩 대거를 하고 예, 울트라리스크까지 잡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졌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 장진남 선수의 러커, 뮤탈, 가디언 예, 그리고 울트라리스크까지도 잡아내면서 이 저그의 멀티를 예, 존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헌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 저 다섯 쪽의 멀티를 파괴하지 않고서 예, 시간을 예, 소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장진남 선수는 지팀을 발휘하게 되고 자신은 추가 멀티를 예,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순간의 방심이 경기의 그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까지 설명해드렸을 때는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네, 저그의 거의 모든 멀티를 파괴시켰고 울트라리스까지도 다 때려잡았으니 이제 테란도 할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만한데 왜 5시종 멀티를 확실하게 제압을 하지 않았었을까요? 네, 뭐 물론 자신의 뭐 멀티도 중요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먼저 저그는 그 마지막 남았었던 그 5시종 멀티를 확실하게 파괴를 시키고 저그의 본진까지 밀고 들어갔다면은 아무리 테란이 추가로 획득하는 자원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놓은 병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명쾌한 해설과 함께 장진남 선수와 한유 선수의 멋진 경기 살았습니다. 자, 이 경기가 펼쳐진 게 2002년 11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만 해도 이 두 선수가 뭐 지금은 은퇴했지만 굉장히 그래도 잘 나간다, 경기력 있다 이럴 때였어요. 그렇죠. 두 선수 분명히 스타 플레이어의 한 축이었고 예, 뭐 특히 한웅렬 선수는 굉장히 스타일시한 테란 플레이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어. 받았죠. 그리고 장진남 선수는 그 외모에서 느껴지는 듯한 귀여운 예. 하여튼 좋아해. 네, 그런 재기발랄한 플레이, 저그 플레이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었고요. 맞아요. 예. 장진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기실에서 같지만 얘기 많이 하는 선수들이 흔치 않은데 장진남 선수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리고 장진수 선수하고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말 정말 많아요. 저도 되게 산만한데 진짜 뭐 머리 할 때 둘 다 얼마나 산만한지 진짜 막 코디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장진 선수는 요즘 방송하잖아요. 네. 근데 뭐 옛날부터도 했지만 방송인이 정말 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게임할 때는 말을 안 하니까 그럴 때는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진짜 그 두 명의 선수는 경기 예, 방송 경기를 할 때 빼고는 말을 안 할 때가 없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잠을 잘 때도 예, 저도 잠을 잘 때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잠꼬대 그렇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나 못 말리겠는지. 그렇구나. 예. 의외다. 예, 그, 누군지 한번 틀어놓고 잠을 혹시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막 예. 왜냐면은 제가 자다가 잠꼬대를 했다고 주위에서 막 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자는 거 보니까 그 사람도 막 엄마 이렇게 막 찾더라고요. 엄마? 예. 그럼 본인은 뭐라고 하셨대요? 몰라요, 그걸. 뭔 소리를 한지, 아, 다 아니까. 웃음을 버릴 수도 있겠다, 하기는, 그쵸? 예. 네. 얘기가 많이 샜죠? 네, 많이 샜습니다. 아주 많이 샜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은퇴한 두 선수의 경기를 봤는데요. 오늘 결정적인 장면, 그때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믿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요. 2부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으니까요. 잠시.